저는 사진을 매개로 작업하고 있는 김소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진을 매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되게 많은 옛날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도 노래로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진이 오브제로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있고, 사진 자체에 어떤 사람의 삶과 시간과 공간들이 기록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아이디어를 주변에서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은데, 동료들이나 뭐 친구들과의 대화라던가, 책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기록과 수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부터 사소한 물건들, 뭐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런 아카이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끌어와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건 많은 기록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 격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함께 겪은 변화고, 시대가 바뀐 어떤 현상, 반응,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파도가 강하게 쳤을 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자연이 주는 강한 파도, 자연재해 같은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적응하고 고민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산발적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에서 다양한 매체로 작업했던 게그 작업을 진행했던 그 시간들의 코로나에 대한 경험들이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로서 할수 있는 작업이 시작된 것,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작품명은 픽투어고, 사진 같은 경우는 관광과 함께 굉장히 발전을 했고, 관광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사진을 가지고 이것들을 풀어내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옛날 또 기록된 사진들을 소재로 목소리들을 담아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저는 작년에 뚜렷한 결과물을 내는 작업을 이 예술로 기록 비디오 외에는 뭐 워크숍을 하거나 레지던시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이었어서 이것들이 다좀 한데 제 안에서 쌓여서 그걸 시작할 때이 예술로 기록 사업의 제 작업이 되게 하나의 티저처럼 좀 시작점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작업을 할때 다른 면들을 볼수 있고 그런 면들이 작업을 해나갈 때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토대로 올해 좀더본 작업을 하게 됐고 비타이저 같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왔기 때문에 창작자로서 자신의 작업과 함께 이 시대에 좀 적응하고 또잘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